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세상에 읽기가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 귀한 말씀, 이 비싼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듣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아마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오시는 분들께 제가 1,000불씩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 메시지를 받기만 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오겠죠. 1,000불이 어딥니까? 이 아침에 나오기만 하면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1,000불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정말 세상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말로도 알수 없는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지함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저 불에 사르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세상에 그 왕이 집어넣는데 불꽃이 그들을 사라지도 않는답니다. 놀랍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봤다 하지 않아요? 그불 속에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신과 같은 분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불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 용광로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펄펄 끓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 온갖 악한 이 죽음의 사자, 이 저주의 악한 것들이 와서 온 세상을 막 쥐어삼키고 있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지. 사실은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를 갖고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악한 원수마, 이게 원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그 신령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볼수 없는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이 바로 악한 원수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달콤하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멸망길로,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늙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가는 길 끝에, 찬송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가는 길 끝에서 내가 내 주님을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넓고 좋아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악한 원수 마귀가 아주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는, 비웃고 있는 그 앞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이 귀한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 유일한 메시지, 그야말로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그 너무너무 귀한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어이 세상에 뭐 무섭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더라. 아예 뭐 평생 가도 한번 들춰보지도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나. 세상에 이런 환난,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비결이 담겨있음 이 말씀이니까 돈 천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천만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제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어. 성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제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도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길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정말로 이 세상 악한 원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이 악한 원수가 말이죠,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간악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묶이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가 싶은데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냥 잠시 지나가는 단 한순간, 이걸 뭐라 그러나요? 경각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읽고 달달 외워도 우리는 이 계시록이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지,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겠죠. 사도 요한은 그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걸 눈앞에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천사가 너무너무 쉬운 질문, 저 흰옷 입은 저자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저들이 누구냐, 요한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오직 그거 하나만 전공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걸 가장
잘 알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천상에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영광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천사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 천사가 말해주잖아요. 세상에 저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한 자들이다.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서 환난에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님께 간다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갔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환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고 예수 믿으면 그래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건강하다더니 뭐 예수 믿는 자가 왜 있다 있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 들을 때 많잖아요. 그래요 무슨 말이든지 해도 괜찮아.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성도란 환난에서 나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내 옷을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을 때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사자 모든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간답니다. 나를 넘어간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귀하고도 너무너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피가 너를 지키리라. 너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인이 되는 것이다. 너는 임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환난이 다가오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다 진토가 돼요. 진토만 되겠습니까? 다 잿가루가 되잖아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다 태워도 하나님 앞에 임맞은 자는 하나님 앞에 그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이것이 앞에 나오는 것인지 뒤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 세상에 이 세상에 3분의 1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아니 또 지금 보니까 이게 어디 지금 또 원수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황충 같은 뭐 무엇이 나오더니 아이 사람을 뭐 죽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입맞은 자는 손대지 말고 입맞지 않은 자만 죽이라 그럴 것 같은데 또 죽이지는 말고 생명은 살려놓고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면요 제일 좋은 게 뭐지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멸망의 지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제일 무서운 거, 제일 힘든 거 그게 뭐죠? 그게 또 죽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죽지 않듯이 지옥에 가도 죽지 않아요. 제발 죽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날 좀 죽여주면 좋겠는데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근데 그게 우리가 상상이 되나요? 우리는 몰라요. 상상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터져서 죽는 구더기도 지옥 가면 죽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사망,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가면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 한번 가면 예수님의 피도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사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며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발로 밟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주신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음성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 욕된 것으로 여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다 쉬기도 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더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은 한없이 한없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우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제발 내게로 오라고. 너희는 멸망길 그것은 무서운 곳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눈을 파낼지라도 네 한 손을 끊어버릴지라도 네 다리 하나를 끊어버릴지라도 천국 가야지. 그가 아프다고 네 눈 파가지고 두 손 두 발 멀쩡한 곳으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제발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 픽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쭉 전개되는 과정을 아 그렇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8장 13절 바로 앞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얼마나 그 화가 크길래 여태까지 네 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나팔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아주 긴급한 소식을 알리는 정말로 적군의 비행기가 지금 공습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엥 하고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불었습니다.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환란의 강이 점점 깊어지는, 얼마나 그 화가 점점 더 무서워졌으면, 화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9장이 시작이 돼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 원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근데 그 별이 왜 떨어졌나요? 이사야 14장 말씀을 가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계명성이 떨어졌다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떨어졌어. 악한 이 원수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루시엘이 떨어져서 이 세상에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정말 불행한 일이 뭘까요? 바로 악한 원수가 이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을 자기들이 삼켜버립니다.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면서 네가 싫으면 나를 떠날 수도 있다고. 이야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증거로 자유를 주셨는데 인생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악한 원수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보다도 낫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쫓아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비극입니다. 물론 아담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어쨌든 우리는 하늘나라 일을 다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사탄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마귀란 놈이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잡게 된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요 큰 복이 어떤 복이냐? 고참을 잘 만나는 복이에요. 하여튼 이 오목사 같은 오사간 같은 고참을 만나면 제 쫄병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막 하면 제가 제 부하라고 해서 그 부하들을 제가 무슨 꾸지람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무슨 매를 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는 하는 일이 맨날 빵 사가지고 자기는 안 먹고 자기 부하들한테 다 가서 다 빵 나눠주고 너희도 이번 주일에 같이 교회 가자 하는 일이 그 일밖에 없고 세상에 추운 겨울날에 요즘은 그런 추위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살던 고향 대구에 제가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제가 있었던 그 부대의 초소를 추운
그 밤중 그 크리스마스 아주 그 시즌 아닙니까? 그 피를 그냥 아주 마우병에다가 막 끓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보초 서는 사람들한테 커피 주면서 수고한다고.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게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사진첩을 보면은 그 지프차를 가지고, 아, 제가 또 지프차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장교가 아니고 쫄병인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커피 안 얻어먹은 병사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축복은 고참을 잘 만나는 겁니다. 군대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 부대장이 아닙니다. 부대에서 무슨 뭐 무궁화 3개 들고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바로 위에 고참. 그죠? 나는 2등병인데 1등병 나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요, 얼마나 했던 군기를 잡아서 자기 쫄병 부려먹으려고 얼마나 혹독하게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 추운 겨울에 팬티바람으로 옥상에 올라가가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몽둥이 맞고, 그렇다고 저는 또 예수 믿는다고 따로 또 가가지고 창고 구석에 가가지고서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고, 너는 이 부대가 해골창이라고 하는 걸 아냐? 여기 저기 밑에 나무를 까봐 그 안에 해골이 많이 있다 너. 아,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너도 오늘 저녁에 해골이 된다고. 너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아, 이런 얘기하면요, 제가 뭘 아나요? 이제 들어간 지 뭐 한 달, 두 달 된 쫄병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해골이 되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한 3개월 동안을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맞았어요. 근데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요, 모든 우리 부대 안에 있는 저를 아는 모든 부대원들이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잘 우리 오목사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 여러분, 제 위에, 그래도 그때는 이제 저도 쫄병이잖아요. 제 위에 내부만 가면요, 고참들이 뭐 한 20명, 저희 내부만 그래요. 근데 부대, 우리가 같이 있는 부대는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까지 수백 명의 고참들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해꾸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사관님, 아니 그때는 별명이 오목사였으니까, 그치요? 오목사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옆으로 또 셌습니다만, 어쨌든 고참을 잘 만나는 게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고참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 고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돼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 고참이 누가 됐느냐 하면 악한 원수가 고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고참이 돼서 우리 하나하나 그냥 우리를 살펴보면서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냥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약한 원수 때문에 붙잡혀서 다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입니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세상에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었구나, 우리의 고참이 되었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마귀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도록 붙잡혀 있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찢고 우리 주님이 통탄을 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처음에는 마귀가 떨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나요? 왜?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의 동굴 속에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죄악 같은 곳에 오나요? 예수님께는 이미 이곳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내일에 우리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화를 만났지만 정말 여리고로 내려가는 주님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방 죽게 된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건져줬어. 이 세상에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는데, 세상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도 아니다 저런 개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얘들아, 이 영혼들아, 내가 바로 너희의 사마리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 더 이상 이 세상아, 악한 원수, 악한 마귀, 이 악한 이 저주의 사자들을 향해 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고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주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나 홀로, 아니 그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원수의, 마귀의, 이 우는 사자의 입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고 세상에 갇힌 새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이 허물과 죄와 이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이 친히 대신 담당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를 못합니까? 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욕된 것으로,
버려버리는 인생들. 아버지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 인생을 보면서 그토록 하염없이 우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더 이상 멸망으로 가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그 기도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